연봉이 얼마일 때 가장 행복한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중남미나 아프리카, 동유럽 같은 국가들에서는 하나로 약 5천만 원일 때가 최대 행복점이었고요.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들은 약 1억이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없지만 국내 연구자료에 의하면 약 8,800만 원 수준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일부 국가들에서 발견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소득이 최대 행복점을 지나면 오히려 행복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구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으로 변화하는 구간에서 환경적 변화가 있게 되고요. 즉 높은 직위에 따라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시간 요구를 받고 또한 더 좋은 지역으로 옮겨갈 때처럼 이 비교군이 높아짐에 따라 그 효용이 감소하는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행복이 상쇄된다는 설명이었고요. 저는 이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사실 돈을 버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도 않고요. 행복을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서였죠. 저는 10년 전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좋아졌습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많이 사라졌고요. 또한 그런 사람에게 예전처럼 힘주어 미소를 짓고 어필을 해야 하는 이유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만일 직장이 있다면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되도록 잘 보여야 하잖아요. 부서장, 이사, 센터장 같은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한 권력이 있고요. 나쁘게 각인이 되면 승진은 물론 인사발령, 인사고과, 특히 직장생활 자체가 당분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근처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내면에는 어떻게든 직장을 유지하려는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현금 흐름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 언저리쯤 가게 되면요. 정말 직장에서도 불필요한 술자리나 사내 정치, 아부, 직장과 자신이 동일시와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 같은 그런 업무 외적인 것에 대한 에너지를 쓰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서 더 나은 성과가 나오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삶 전체에 있어서도요. 대부분이 갈등이나 힘듦, 감정 소모, 불쾌함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 속에서도 물건이 하자인지 아닌지 AS 창구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과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주 깐깐한 여신팀 직원과 대면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잘 맞지 않는 상사에게도 인사고과를 잘 받아야 하는 시기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지인과 동료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게 되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과 전월세 재계약 조건을 조율해야만 하는 상황도 오게 되죠. 모두 그 근본에는 직간접적으로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그 기회 비용을 포기해주면 힘들지 않게 그 문제는 곧 봉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애초에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이유 자체가 없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돈은 자유와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전 솔직히 돈을 정당하게 자신이 정한 목표치까지는 집중해서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눌 수 있고요. 자신이 편하고 자유로워져야지 남에게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가치와 교환됩니다. 그만큼 가치에 대해서 세상이 만들어낸 정당한 측정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돈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쉽게 돈을 버는 확률은 언제나 극도로 희박합니다. 반면 더 관심을 가지고 팔을 걷고 바닥과 기초를 맨손으로 그 손가락으로 긁어내며 다지는 것처럼 밀도 있게 가져간다면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무한하게 열려 있어요. 뇌의 한쪽 구석에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공간을 항상 마련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행복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절반쯤은 맞는 말입니다. 이 말에 돈이 없으면 싫은 사람도 계속 만나야 한다는 사실도 포함되어야겠죠. 최소한 살면서 싫은 사람은 저 멀리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치열하게 싫은 사람은 저희 울타리 밖에 두거나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게 조건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죠. 그것이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실 돈을 번다고 하루에 내 끼를 먹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은 그보다 싫은 사람을 멀리 두고요. 또한 자신의 시간을 사는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직장인에게 자유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말이죠. 영상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